이번 영상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든 소요풍란 화분의 꽃피는 과정입니다. 소요풍란과 천사의 눈물을 합식해 심어주었습니다. 소요풍란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활짝 핀 꽃 옆으로 다른 꽃대가 올라와 꽃망울을 달고 있습니다. 소요풍란의 꽃에서 나는 향긋한 꽃 향기가 무척 황홀합니다. 천사의 눈물은 반 수생으로 키워도 잘 자랄 정도로 물을 좋아합니다.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좋을까요?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 물을 부어준 뒤 그 위에 화분을 올려주면 됩니다. 꼭대기까지 물을 부어줍니다. 햇빛이 좋은 날엔 하루에 물이 이만큼씩 줄 정도로 물을 좋아합니다. 조금 더 키우면 천사의 눈물이 화분을 완전히 덮을 것 같습니다. 이 화분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소품용 소요풍란의 꽃피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